시절에 박근혜 역을 맡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분의 삶을 산 게 아닌데 과연 잘 표현했을지 감성적으로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 라는 말 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공연 중에 실수는 굉장히 많죠. 저는 아직 없지만 시절에 박근혜 역을 맡고 있어서 가족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거든요.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일단 눈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이고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하는 영역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걸 다룰 수 있을 만큼 제 분량이 많진 않습니다. 네. 감성적으로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으로서 되게 겪을 수 없는 정말 저는 사실 그걸 버티고 살아갈 만큼 강인하게 살 수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그런 포인트들로 이제 오히려 향수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김민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한 뭐 목소리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말투? 제가 좀 놀랐던 포인트들은 이런 거 이제 목소리 기침 같은 디테일까지 높아는 활용을 많이 찾아서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목소리나 그런 보여지는 거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제가 맡은 역할에 이런 감정적인 면이나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정말 딸같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저도 그런 기분을 받거든요. 서울하고 이제 부산 공연에서 조금씩 바뀌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영상이나 조명 같은 부분들이 좀 바뀐 게 있고 내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명확하지 않았던 포인트들의 수정이 된 대사들도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커튼 볼 때는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잘 무대를 꾸며놨기 때문에 네, 대구 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야.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열기 자체는 여느 콘서트 방불케 하는 열기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부산을 공연을 다녀왔는데 서울 공연 때랑 조금 달랐던 풍경 중에 하나가 저 나이 때 친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제 메신저, 다이렉트 이런 걸로 응원글도 보내주고 자기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뭐 할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게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보다 초반에 저희가 올렸을 때는 장려층이 더 많았다고 치면은 지금은 20, 30대도 너무 많이 많고 휴가 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네 그리고 가족끼리 이제 휴가로 온 김에 공연도 같이 보고 또 그거 가지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는 배우 두 분이 대표님하고 소장님이신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두 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이 집중도 해주시고 나날이 노래 실력이 늘어가셔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회차마다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에 굉장히 표현력이 늘으셔가지고 특히 저희 공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색을 띄고 있는 공연이라서 기존의 이런 공연들은 집중이 되게 잘 되다가도 한번 깨지면 다시 집중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공연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배우 친구들도 나와서 발전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들이나 최고 선배님 송치호 선배님 해가지고 두 분이 원래 개그맨이시잖아요. 굉장히 환기를 잘 해주십니다. 저희가 정말 집중해서 계속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엔터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재밌으세요. 매일매일 다른 애드립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데 매 회차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날그날 배우들의 컨디션이나 대사에서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포인트. 웃음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바탄 게 있어가지고 사실 공연 중에 실수는 굉장히 많죠. 저는 아직 없지만 죄송한데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역할 하신 최수영 배우님, 김민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사도 많고 정말 말 몇 마디 조금씩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좋아하시고 저희 대표님 협찬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소품이 총! 김민규 배우님 총 얘기해 주셨는데 아 총! 네, 네 맞아요. 그 총이 이제 정말 몇 개 없는 총? 실제 기존하고 모델이 똑같이 나와 있는 박상희와 박정희 어린 시절 씬에서 보릿고개 씬에서 쓰고 있는 책 같은 거 네. 수집하시는 그런 디테일도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으실 거고 가사는 네. 대표님이 다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캐릭터 배우 이름들이나 네. 대사들도 많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고 살아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뮤지컬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각자 배우에 맞게 조금 더 최수영 배우님 하는 대사나 김민규 배우님 하는 대사가 사실은 같겠지만 그 조금 조금씩 그 말이 다른 걸로도 되게 재미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연출님이 열어주신 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공연하면서 사실 실존 인물과 연기한 배역이 만나볼 수 있는 일 자체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경험일 것 같고 사실 제가 그분의 삶을 산 게 아닌데 과연 잘 표현했을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끄러울까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과 마주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네, 되게 많은 감정들을 느낄 것 같고 일단 정말 그런 시간이 오면 저도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없었으면 저도 제 역할을 못 했겠죠. 그 분을 직접 만나면 어떤 말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자리일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제가 그분의 어떤 한 일생을 살았던 포인트를 연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 앞으로가 있으신 분이고 제가 어떻게 그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만나 뵙게 되고 저희 공연을 봐주신다고 하면은 고생하셨다라는 말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삶에 대해서.